자, 믿거나 말거나, 자, Believe it or not. 재미로 보는 심리 테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어드릴 거고요. 3초 이내에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네. 자, 친구랑 만나기로 약속이 있어요. 근데 당신은 어떤 장소에서 친구를 만나자고 할 거예요? 1번. 서점, 2번, 영화관 근처, 3번, 패스트푸드 근처, 4번, 버스 정류장 앞에서 만나기로 할 거야. 자, 다시 갈게요. 당신은 친구랑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어디서 친구를 만나자고 할 거예요? 1번, 서점, 2번, 영화관, 3번, 패스트푸드 근처, 4번, 버스 정류장 앞. 자, 쳐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수지콩님 번호만 눌러주셔도 돼요. 번 같은 거 이렇게 딱 번호만 눌러주세요. 편하게. 자, 자, 집중. 당신은 오래된 주택 하나를 분양받게 됐어요. 아주 상큼하게 살 수 있게끔 됐어요. 자, 집을 둘러보는 중에 어머나 화장실이 많이 망가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수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떤 거를 수리할 거예요? 자, 화장실 안에서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 잘 열리지 않은 작은 창문을 고칠 것이다. 2번. 망가져 있는 욕조를 고쳐야지. 3번. 오래돼서 고장나버린 보일러를 고칠 거야. 4번. 깨져 있는 벽과 바닥 타일을 고칠 거야. 당신은 아주 오래된 주택 하나를 분양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집을 둘러보던 중에 화장실이 너무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고칠 수가 있대요. 자, 그렇다면 당신은 1번, 잘 열리지 않은 작은 창문을 고칠 거야. 2번, 망가져 있는 욕조를 고칠 거야. 3번, 오래되어 고장나버린 보일러를 고칠 거야. 4번, 깨져있는 벽과 바닥 타일을 고칠 거야. 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생각하시고요.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네, 해석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님 4번, 자랄님 4번, 꿈님 4번, 자, 완두님 4번. 4번이 의외로 많으시네요. 3번, 상기님 4번. 3번, 우리 향기님, 향기님, 오, 4번, 우리 수지꽁님. 네. 자, 그렇구나. 여러분들, 그렇구나.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지금 여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남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썸을 타는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을 수도 있고 남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자,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자든 남자든 상상 한번 해보시고요. 그분의 이미지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뭐예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적어주세요. 그 상대방 이미지가 과연 무슨 계절로 치면 어떤 이미지일까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남자나 여자의 이미지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뭘까요? 적어주시면 돼요. 수정님 겨울. 정원님 3번. 3번? 가을이죠? 우리 달달한님 가을. 꿈님 가을. 다음에 랄라님 여름, 다음에 갈비님 겨울,
우리 향기님, 겨울 뒤로 좀 뺄게요. 겨울. 향기님, 겨울. 우리 네. 우리 태극기님이 오, 의외로 겨울이 많으세요. 지금 더워서 그러신 건 아니시죠? 네. 자, 하나만 더 가고 말씀드릴게요. 자, 밖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어요. 상상을 하세요. 밖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이때 예쁜 아가씨가, 아주 예쁜 여자가 빨간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고 있네요. 오, 와우. 그런데 이 빨간색 예쁜 여자는, 여자가 갖고 있는 가방의 색깔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요. 비가 내리고 주룩주룩 내리는데 우연찮게 창문을 봤어요. 어머, 이때 예쁜 여자가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가방은 무슨 색이었을까요? 1번 빨강, 2번 분홍, 3번 검정, 4번 흰색. 다시요. 밖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어요. 이때 예쁜 아가씨가 빨간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는 거예요. 와, 이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의 가방은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1번 빨강, 2번 분홍, 3번 검정, 4번 흰색. 태극기님이 3번. 자,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요 네 문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내 심리 상태인지, 아니면은 어떤 식의 연애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나보시죠. 정답을 보시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자, 1번이었습니다. 자,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당신은 근데 어디서 만나자고 할까요? 그러니까 문제였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집중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요, 당신이 정말 꿈꾸고 있는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과연 뭘까요? 저도 여러분도 궁금한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좋은 거 나오면 아싸 하지 마시고요. 나쁜 거 나왔다고 이런 게 아니라 통계학상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재미로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당신이 꿈꾸고 있는 사랑 뭘까요? 이거였습니다. 자, 1번 갈게요. 1번 서점이었죠? 예를 들어서, 와, 여기도 1번, 2번. 네. 자, 1번 우리 왕님, 갈비님, 향기님, 꿈님. 서점을 선택을 하셨어요. 서점 앞에서 만나자 라고 하셨죠? 네. 당신은 항상 설레이는 사랑을 원해요. 네. 지루한 연애는 하기 싫으네요. 자, 항상 설레이는 사랑을 하고 싶다 하시네요. 맞나요? 자, 2번 갈게요. 2번은 영화관 앞에서 보자라고 선택을 해주신 분 많이 계셨습니다. 우리 수지공님, 우리 수아님, 태극기님, 수정님, 랄라님, 2번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죠? 자, 영화관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분들은요, 평범하게 남들보다 튀지 않게, 아니면 안 튀지 않게 평범하게 나누는 사랑을 은근히 좋아하세요. 네. 자, 그래도 여러분들 심리가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네, 암만 어두운 곳에서 만나잖아요 해도 모르는 거죠. 네, 여러분은 평범하게, 튀지도 않고 안 튀지도 않은 그냥 평범하게 나누는 사랑을 원한다고 합니다. 자, 3번 없었네요.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보기로 한 거? 자, 한번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나기로 한 사랑은요, 두두두두두두 뭘까요? 아, 이게 꺼졌네요. 자, 믿음이 강한 타입의 사랑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네. 자, 4번입니다. 자, 버스 정류장 앞
근처에서 만나기로 하고 싶어. 그중 버스 정류장 앞에서 만나기로 할 거야 라고 선택을 해주신 분이 딱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 정원님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당신이 꿈꾸고 있는 사랑이요. 열정적인 불타는 사랑이에요. 정원님, 존경합니다. 네, 당신은 열정적인 불타는 사랑을 꿈꾸고 있으시고 하시게 되면 그런 사랑을 하신다고 하네요. 네, 자, 두 번째로 갈게요. 여러분들 이거 야한 거 아니니까 그냥 한번 들어주세요. 자, 당신은 오래된 주택 하나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집을 둘러보는 중에 화장실이 많이 망가져 있어요. 딱 한 가지만 수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뭘까요가 이거는요. 여러분의 성욕이 과연 몇 퍼센트나 몸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야한 건 아니었으나 갑자기 여러분들이 채팅 안 쳐주시고 저렇게 빤히 쳐다보시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죄송합니다. 자, 이 문제는요. 당신의 성욕이에요. 얼마나 몇 퍼센트인지 한번 궁금하시잖아요. 내 성욕이 내가 몇 퍼센트인지 난 모르잖아. 변태는 아니잖아요. 그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태 기질이 있나 없나? 자, 1번. 잘 열리지 않은 작은 창문을 고칠 것이다 라고 선택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죠? 우리 수지공님, 우리 수아님께서는요. 자, 당신의 성욕, 음탕하지만 즐기는 타입이세요. 성욕에 대해 감추지는 않습니다. 이성을 좋아하고요. 스킨십과 야한 농담을 자주 하시네요. 하지만 특별히 성에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진 않고요. 음탕하기 때문에 재수 없으면 큰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조심하세요. 네, 믿거나 말거나. 네,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2번 갈게요. 2번이 없으셨네요. 자, 망가져 있는 욕조를 고치겠다. 오? 전데요. 저 2번 선택했는데 사실은. 자, 가도록 할게요. 자, 2번입니다. 자, 욕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거 다 보기 전에 저는 2번 찍었거든요. 그럼 제 거 읽어야지. 욕조. 보통. 성욕 보통. 다행이야. 자, 성욕이 강하지도 적지도 않고 보통이라고 하네요. 욕조를 선택해 주신 분들. 네. 자, 그리고 3번 갈게요. 오래되어 고장나버린 보일러를 고치겠다라고 선택해 주신 분 계셨어요. 3번. 네. 우리 정원님하고 우리 태극기님 3번 해주셨네요. 그죠? 자, 3번은 오래되어 고장나버린 보일러를 고치겠다. 우리 3번 태극기님, 정원님 딱 남자분들 자 가셨네요. 자, 성욕이 왕성합니다.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은 성욕에 불타고 있습니다. 지적 수준이 높지만 음란한 것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성행위도 남들과 조금 다른 듯? 죄송합니다. 이제 그다음 그냥 바로 갈게요. 다음. 자, 깨져있는 벽과 바닥 타일을 고치겠다라고 선택해 주신 분 많이 계셨습니다. 거진 대부분이 해주셨어요. 우리 갈비님, 향기님, 자, 우리 수정님, 랄라님, 꿈님, 어머나, 자, 벽 또는 타일을 고치겠다 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성욕이 매우 낮습니다. 아주 낮습니다. 성에 대해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돼. 자, 지금 썸을 타고 계신 분들이나 애인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좋아하는 상대가 있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신 분도 상관없으세요. 그 상대방 여자나 남자를 선택했을 때 자, 그 상대방은 과연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떤 이미지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그죠? 네. 자, 가겠습니다. 봄. 근데 여러분들 봄, 와, 오늘 지금 봄만 빼고 다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름 나왔고 가을 나오고 겨울. 봄은 싫으세요? 아, 싫은 게 아니지. 그 상대방을 생각했을 때 이미지잖아요. 자, 갈게요. 봄은요.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는 네. 첫사랑은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안 될 확률이 좀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 봄을 선택해 주신 분은 첫사랑. 항상 마음속에 풋풋한 사랑이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 상대방이. 자, 그리고 여름. 여름 한 분 계셨네요. 우리 랄라님 같은 경우에는. 자, 사랑하고 싶은 사람.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래요. 누굴까요? 네. 자, 가을 가겠습니다. 꿈님하고 정원님. 꿈님하고 우리 정원님 같은 경우 가을을 선택해 주셨어요. 머릿속에 있는 그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네요. 네. 어느 분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그 생각하셨던 그분하고는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네요. 나머지 가을, 겨울 보겠습니다. 우리 왕님, 현기님, 그다음에 우리 수아님, 그다음에 태극기님, 수정님, 나머지 분들은 겨울을 선택해 주셨어요. 겨울을 선택해 주신 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분하고는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네. 결혼하고 싶으신 분을 선택해 주신 우리 왕님, 향기님, 수정님, 우리 수지공이 수아님하고 수지공님, 그다음에 태극기님, 네, 축하드립니다. 자, 네 번째 갈게요. 밖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 예쁜 아가씨가, 언니가 자 빨간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는데 이 여자가 든 가방 색깔은 무엇이었을까요가 문제였습니다. 그죠? 1번 빨강. 자, 1번 선택해 주신 분 계셨네요. 와, 여기서도 심리가 참 묘한 게 1번, 2번, 3번, 4번이 다 나왔습니다. 그죠? 자, 랄라님 1번 선택하셨네요. 빨간색 원피스에 빨간색 가방을 들었을 것이다. 네. 자, 빨간색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요. 열정을 뜻하고요. 동갑을 선호하는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우리 랄라님 같은 경우는 열정적으로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만났을 때 보여주시고 동갑을 선호하는 스타일이세요. 맞나요? 네. 자, 깔맞춤이요. 자, 2번. 2번 선택해 주신 분 계셨어요. 그죠? 우리 정원님하고 우리 꿈님 같은 경우는요. 자, 분홍색을 선택해 주셨어요. 빨간 원피스에 분홍색 가방. 자, 달콤한 색이죠. 분홍색이. 달콤한 색으로 연하와의 로맨스를 원하는 스타일이세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어떠세요? 맞나요? 우리 꿈님하고 정원님은 의외로 네, 연하와의 사랑을 꿈꾸시는 네, 로맨스를 원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시라네요. 네, 그 다음에 3번 선택해 주신 분 귀였어요. 우리 태극기님하고 수정님하고 자, 우리 향기님하고 우리 수아님께서는요. 검정색. 자, 빨간 원피스에 검정색 가방을 들었을 것이다. 자, 조금 무겁고 신중한 색깔. 무겁고 진중한 색깔이에요. 짝검정색이. 자, 우리 수아님하고 우리 수아님하고 향기님하고 네 3번 검정이었죠? 태극기님, 수정님, 향기님, 수아님은 자, 연상을 선호하세요. 연하하고는 안 어울려요. 이렇게 나와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렇게 그렇게 나와있어요. 네, 무겁고 진중한 색깔 있죠, 검정이. 그래서 연상을 만나셔야 되고 연상을 선호하시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자, 4번 갈게요. 4번은 흰색. 자, 우리 왕갈비님이 빨간 원피스에 흰색 가방 혼자 딱 단독으로 해주셨네요. 자, 흰색 갈게요. 흰색은요, 자, 순수한 자, 나이하고 상관없이 순수한 사랑만 있다면 아무 상관없는 스타일이세요. 잠시 제가 이 네, 통계가 맞나고 다시 한번 읽어본 거거든요. 자, 빨간색 원피스에 흰색 가방을 선택해 주신 분들은요, 나이하고 정말 상관없고요, 순수한 사랑만 있다면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랑 스타일이시라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 맞나요? 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통계적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자, 음악 한 곡만 듣고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잠시만요.